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멀리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동행을 따라가 봅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이곳에 아주 특별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냥 얼핏 봐서는 여느 기업과 다를 것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한숨에 말하기도 힘들어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 그 어떤 곳입니까? 그러네요. 예. 경상북도 안에 있는 뭐 250여 개 되는 사회적 기업 들 중에서 한 125개소 정도 되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의 형태를 사회적 띄고 있는 기업들 곳이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이제 뭐 공공시장이나 민간시장 이제 팔로 개척을 좀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있습니다. 뭐 서비스도 있고 뭐 제품도 있을 테고 농식품 하시는 데도 있고 뭐 행사 기획이나 뭐 여행 쪽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피 업종도 계시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으로는 뭐 이제 돌봄이나 뭐 이런 사회 서비스 쪽으로도 또 있으시고 다 모든 업종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전문적인 영업력과 판매 인프라가 부족한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서 2015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종합상사협동조합입니다. 아니 뭐 한눈에 봐서는 그냥 이렇게 내놔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좀 영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홍보 쪽으로 이제 팔로우를 이제 개척해 나가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충족해 줄 수 있게끔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장에 좀 이제 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품에서는 거의 진짜 문제가 없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다 네. 모든 뭐 해썹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해외 수출품 같은 경우는 한랄 뭐 인증까지도 다 받아서 진행하는 제품들로 저희도 이제 제품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품 들을 좀 저희 쪽에서도 코칭도 현장 코칭도 가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이제 자격 심사를 좀 통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저희가 또 제시해주고 있는 방안이라서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팔아요? 좀 팔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장이라도 들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명절 전이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명절 다가오면은 직접 또 나가서 저희가 특판전을 또 진행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바쁘시네요. 그럼요. 네. 이 사회적 기업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덕분에 2016년 43억 원으로 시작한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의 연 매출은 이듬해 배가 넘는 93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요. 지난해에는 110억 원 달성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억 원을 목표로 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팔자 해마다 두 배씩 고도 성장을 네. 하네요. 맞아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팔고 또 팔자. 팔자 많이 팔자 팔고 또 팔자. 네네. 작년까지는 우리 사회적 기업을 위한 판로를 지원했다면 금년부터는 사회적 경제기업 말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기업들 전체의 판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상북도의 종합상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려움이 판로 지원인데 이 부분을 더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개척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소를 옮겨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또 있는데요. 2017년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됐던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한 그 아닌가요? 네, 무한상사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상사. 이거죠,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나 혹시? 네. 저희가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해도 상관없고. 네, 무한상사는요. 네. 우리 지역과 사회 문제를 우리 공동체가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해서 2017년에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 조합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만들게 된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입니다. 공공기관 뭐 지원 우선 구매 지원 기관으로서 우리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매칭을 시킴으로 통해서 네. 우리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개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역시나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보에 숨통을 터주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사회적 기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 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첫 직장이신 거예요? 아, 네, 첫 직장입니다. 인생의 첫 직장? 네, 인생의 첫 직장. 오, 네. 첫 월급 통장. 네, 그렇죠. 어떻게 여기 들어오고? 제가 추구하던 게 약간 공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네. 이쪽을 준비했었는데 사회적 그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요즘 취업률이. 예, 요즘은 다 그쪽에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래는 올해도 또 준비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같이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수혜자가 된 거죠. 그러네. 예, 제가 수혜자가 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럼요. 또 그렇게 만들어주면. 예. 다시 또 공부하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아, 아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서 여기 저희 무한상사가 더 커져서 사회적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하면 뭔지 모르는데 아 사회적 기업하면 아 그래 뭐 다른 사람들 뭐 다 같이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좋은 거다 요 정도만이라도 알게 되면 뭐 성공한 게 아닐까요? 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실 것 같네요. 과장님, 후배 잘 두셨네요. 네, 잘 가르쳤다고 과장님께서. 아,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무한상사의 유통혁신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이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상생의 참뜻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치겠죠, 결국. 그럼요, 그럼요. 예. 사실은 저희 기업만의 힘으로 그 개척하기 힘든 뭐 도로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영역을 완상사의 이제 그 판로 개척 네. 그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건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를 네. 이제 매칭을 해주면서 그 저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나게끔 지원해주는 아마 이거는 제가 단언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사와 완상사가 같이 성장하는 케이스,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케이스. 이거는 그 저희들뿐만 아닌 이제 행정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모범 사례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의 입술이 지금 막 거의 귀에까지 지금 막 걸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었던 게 가장 큰 의미가 네. 있었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기업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컨설팅이나 때로는 이제 공공기관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상품의 소개 등으로 이제 좋은 제품들을 공공기관에 즉시에 이제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기관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무한상사 덕분에 공공기관의 문턱을 넘는 사회적 기업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 14억 원을 달성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토양이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은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그 영양분 이런 거라고 보면은 무한상사는 그 사이에 있는 비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열매가 더 이제 크고 달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야, 전 영양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영양분보다는 비다. 사실 그 예.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네. 이제 그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거지만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이 과실을 맺게 하는 하려고 하면은 비가 절실히 무조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료는 안 줘도 어떻게든 클 수 있지만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절대 제대로 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유가 참 적합합니다. 예. 다시 장소를 옮겨서 경북지방 우정청입니다.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와 무한상사가 어쩐 일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추석을 겨냥한 명절 특판전 회의 때문이라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상사에서 공급하는 제품들이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게 다 이제 사회적 기업 안에는 제품이에요. 상품들 사회적 기업 상품들이 한 250개 업체 상당히 좋은 상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엄선해서 지금 한 뭐 70가지 상품으로 추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일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날개도 없는데 그렇게 천사 같은 일을. 알고 보니 공공기관 판로 지원 사업에 경북지방우정청도 힘을 보탠 건데요. 사회적 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두 상사가 이 두 손을 맞잡은 결과입니다. 대구는 서비스 중심의 제품들이 많다면 경북은 농수산 이런 원산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구에서 없는 제품들을 우리 경북이 보존해주고 또 경북에서 좀 부족한 서비스 부분들을 대구에서 또 지원받고 앞으로 더 그 경상북도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한상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 그 행복한 동행을 통해 긴 여정에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배우고 지나갑니다.